자, 준비되시나요?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올해 수능 특강 책이 나왔습니다. 올해 표지가 되게 마음에 들게 예쁘게 나왔죠? 선생님한테 이 책이 언제 선생님 손에 들어왔냐면 1월 31일 마지막 날 수요일에 이 책이 선생님 손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오늘이 1월 3일 토요일이죠? 그럼 수요일 날 들어와서 수, 목, 금 3일 동안에 자체 교재를 만들었어요. 보이죠?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 3일 만에 지금 이제 입술이 다 터졌는데 이 책을 가지고 자체 교재를 몇 권이 나오냐면 우리 자체 교재가 5권이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5권 나왔는데 오늘은 책을 받지 못하고 오늘은 프린트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3일 동안에 책 다 만들어서 지금 최종 교정 보고 있고요. 여러분한테는 오늘 진도 나갈 부분만큼만 복사해서 지금 올려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책이 인쇄소에 들어가면 아마 다음 주 수업 때는 교재가 나올 거고요. 요건 작년 교재인데 선생님이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두께 정도로 나와서 5권 정도를 할 거고 이제 1년만 쓰고 끝나는 책이잖아요. 내년에 EBS 바뀌면 또 새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수능 완성 자체 교재인데 이렇게 해서 5권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지금부터 EBS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다른 과목 할 때도 조금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EBS 교재를 잠깐 봐보세요. EBS 교재를 봐서 어디를 보냐면 맨 앞에 목차를 한번 봐주실래요? 목차? 왜? 누가 잘생겼어요? 이분? 이분? 자, 목차 봤어요? 올해 선생님 봐. 자, 수능 특강을 선생님이 받아서 3일 동안 문제를 다 풀고 자체 교재 5권 중에서 한 권을 지금 완성한 상태거든요. 근데 몇 작품이 수록되어 있냐면 맨 위에 지금 뭐예요? 교과서 개념 학습 있잖아요. 여기를 제외하고 나면 190편, 여기까지 포함하고 나면 200편이 넘어가요. 그럼 여기 200편, 수능 완성은 200편만큼은 안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니까 그래도 한 뭐 몇백 편 하게 되면 한 300-400편을 봐야 되는 거예요. EBS만 봐도 300-400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진도를 나갈 건지 선생님 일단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자체 교재를 받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볼 거냐면 EBS에 수록된 모든 작품의 원문을 맨 앞에다가 다시 수록해 놓습니다. 우리 자체 교재의 원문만 전부 다. 그런데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EBS에 중략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략 다 채워서 원문을 전부 다 넣을 거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에 문제만 실려 있겠죠. 그것만 공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알죠, 선생님. 그래서 소설 원문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죠?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에서 세 지문 정도 집어넣어 해서 전체 다 문제 풀고 분석하면 작품 한 편 다 보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 있게끔 해서 앞에 원문을 전부 다 넣어놓고 원문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원문을 오늘 진도 나갈 만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공부할 때 뭐를 같이 해야 되냐면 연관된 같은 다른 작품을 확장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수특 시작할 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늘 모죽지란과 향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모죽지란과는 수능에 안 나온 향가이면서 서정시잖아요. 근데 얘랑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창기파랑가가 있죠. 근데 창기파랑가도 수능에 안 나왔는데 모죽지 랑가 나오면 시험에 문제 나올 때 같이 창기파랑가랑 비교해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 사인사에 연관된 작품을 끼워 넣어서 원문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른 작품 같이 보셔야 되고요. 주제가 같은 거, 기법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세 번째 우리 자체 교재에 EBS 수특에는 없는 새로운 문제가 왕창 실려 있어요. 그 문제를 풀 거예요. 전부 다 수능형 실전 문제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작품이랑 엮어서 세 개씩 묶여 있는 지문을 볼 거예요. 그러면 확장하면서 실전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4번 수특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보통 EBS를 가지고 연계된다고 해서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것만 공부하죠. EBS 수특 꺼내놓고 읽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오답하고 이렇게 수능 보러 가면 연계율 제로. 하나도 시험장에서 연계율 느낄 수가 없어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자체를 공부하는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수능 특강 자체는 공부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1, 2, 3 순서대로 다 하고 수특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다 풀 수 있지? 다 맞을 수 있지? 이 점검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 교재가 더 메인이 될 거고요. 수록된 순서가 고전시가 자체 교재 한 권 나올 거고요. 현대시, 고전산문, 현대소설 이렇게 묶어서 한 권에서 다섯 권이 나올 거고 한 권당 나가는 진도는 한 권당 2.5주. 그러니까 2.5분 만에 한 권씩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프린트가 교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고요. 3분의 1 나갈 거고 다음 주에 책으로 받으시면 인쇄소에서 나와서 책으로 받으시면 오늘 진도 나간 거는 옮겨주세요. 뭔지 알겠죠? 필기를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도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자체 교재를 대신한 프린트를 꺼내보세요. 자, 꺼냈어요. 꺼내놓고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공무도화가부터 갑니다. 가볍게 이제 공무도화가부터 시작해서 갈 건데 일단은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고전시가 5강까지 나갈 거예요. 수특 5강까지 나갈 건데 5강까지의 원문을 먼저 공부할 거고요. 연관된 원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체 교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EBS 문제 풀고 이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강까지 원문 갈 동안에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작품들이 몇 개 없어요. 선생님이랑 이미 다 고1, 고2 때 공부했던 작품들이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같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각적으로도 익히는 게 있고요. 선생님 속도를 빨리 갈 거니까 같이 잘 따라오세요. 공무도화가부터 하겠습니다. 글의 종류가 고대가요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고대가요. 고대가요 특징 몇 가지만 하고 갈까? 사원사구체라는 거 알고 있죠? 사원사구체 이 얘기는 한 시에서 네 글자, 네 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얘가 무슨 시가냐면 한역시가라고 얘기하는데 조심할 게 있어. 한역시가라고 하는 게 한자로 쓴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한 게 아니고요. 우리말로래였어요. 근데 기록하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한자로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래에서 이렇게 한자로 번역해서 기록한 거죠. 그렇죠? 고대가요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고대가요의 변천 과정을 보는 거죠. 뭐 있어요? 구지가 있고요. 또 하나 황조가 있고요. 지금 EBS에 수록된 공무도화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구지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를 겪는 거예요.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의 변모 과정을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지어지는 계속 모든 시는 바로 개인적 서정시에서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 서사시인 거 알고 있죠? 거부가 머리를 줘? 우리에게 왕을 줘? 그랬더니 왕이 왔다는 집단적 서사시에서 황조가 자기 아내 한 명이 치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유리왕이 지은 거잖아요. 공무도화가 지금 볼 거 개인적 서정시로의 변모과정 개인적 서정시 이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무도화가 가겠습니다.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물이라고 하는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만 보시면 되죠. 어떤 공간이에요? 이별의 공간이고요. 님이 물을 건너다가 빠져 돌아가시니 그랬으니까 이별 죽음의 공간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시고 막 행별로 뭐 사랑의 공간, 이별의 공간, 죽음의 공간 이런 거 수능 볼 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형적 심상으로 이별의 공간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 딱 하나 있다면 이 일을 어이할 거, 이제 임을 어이할 거라고 하는 마지막 정서죠.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들어있는 정서가 뭐예요? 체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체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건 당연히 기본적이고요. 님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 일을 어이할 거 어쩌겠어 어쩔 수 없이라는 체념의 정서가 들어있어요. 요것 때문에 연관지어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기억날 거냐면 향가 중에서 처용가 기억날 거예요. 처용이 밤늦게 놀다가 집에 다리를 더니 아내의 다리가 네 개였었죠. 아내가 동침하고 있는 건데 맨 마지막에 뭐로 끝냈어요?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있고 그래서 체념 들어있는 거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얘들아? 청산별곡 그렇죠? 청산별곡 여기에도 체념 들어있죠. 청산별곡의 어디에서 맨 마지막에 지나가다가 조롱꽃 누르게 메워서 나를 붙잡으니 내 어찌하리 있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술 냄새가 훅 풍겨온 거잖아요. 술 냄새가 나를 붙잡으니 내 어찌하리 있고 숨겨진 정서가 뭐예요? 뭘 어쩌겠어 앉아서 술이나 먹지 뭐 하는 체념의 정서가 여기 두 개에 들어있어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공무도화가 수능에 나올 때는 요거 뭐 물의 공간적 의미 외에는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모죽지란가 별표 하겠습니다. 자 EBS에서 두 번째 수록된 작품은 향가 중에서 모죽지란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향가가 어느 시대 노래냐면 신라시대 노래인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신라시대 노래인데 향가는 보통 향찰로 기록되면서 스님들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불교적 색채관이 좀 강해요. 예외적으로 유교가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안민가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안민가가 수능에 안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냐면 순수 서정시라는 거에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순수 서정시예요.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하는 거예요?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예요. 죽지랑이 신라시대 화랑이란 말이에요. 지은이가 누구냐면 드고예요. 드고가 이 죽지랑을 모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읽어보면 뭐 죽지랑이 죽고 난 다음에 썼는지 살아있을 때 썼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헤어져 있을 때 죽지랑을 그리워하면서 쓴 거예요. 이쪽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시험 볼 땐 이쪽이 나올지 이쪽이 나올지 알 수 없어서 일단 최대한 고어로 익숙해지시는 게 안전하죠. 자 해석 들어갑니다. 얘랑 같이 꼭 봐야 되는 게 뭔데요? 똑같은 향가이면서 똑같은 순수 서정시인 창기파랑가랑 비교해서 봐야 되고요. 선생님 프린트 준비해놨어요. 같이 비교해서 볼 거예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행부터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봄 조심하세요. 지나간 봄을 그리워해요. 그럼 잘 봐. 지금 정서가 화자의 정서가 그리움이거든요. 근데 뭘 그리워했어요? 봄을 그리워했단 말이야. 이때 봄은 조심해.
같이 있던 시간이에요. 함께 있던 시간이에요. 봄 밑에다가 하트 하나 그려놓으세요. 죽지랑이랑 함께 있던 그 봄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봄 자체에 부정적인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지나간 봄을 그리워해요. 그런데 지금은 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시름 색칠하겠습니다. 화자의 정서 뭐예요? 그리움 나와 있어요. 화자의 정서 시름 들어있어요. 지금 헤어져 있거든요. 시름. 그 다음 이 문장 조심해. 나는 시험 문제 예상할 수 있어.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지시. 지시가 모습이잖아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죽지랑의 모습이란 말이야. 죽지랑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어. 떠오르는 것에 하나 있다. 뭐가 떠오르냐면 동동이라는 고려 가요가 떠올라요. 동동도 수능에 안 나와 있어요. 동동의 2월령 기억했나요? 2월 보름의 아우 높이 켠 등불 같아라 그러면서 그 등불을 님의 얼굴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님의 얼굴을 등불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 등불 그 아랫줄이 뭐라고 써 있어요? 만인을 비치실 모습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님을 등불에 비유하면서 우리님은 만인을 비치실 모습이래요. 잘 봐. 여기 나오는 죽지랑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에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죽지랑을 예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아름다움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죽지랑의 인품을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동의 2월령 가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2월 15일에 높이 켠 등불 같아라. 등불이 우리님을 비유하는 건데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로다 그래서 님의 인품을 예찬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같이 기억해두면 좋지요. 자, 어쨌든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에 살좀 세모하겠습니다. 주름살이에요. 주름살을 지니시는구나.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약간 인생무상의 정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름살을 지니시는구나.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눈도 칠 사이에 뭐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만나옵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소망한다는 거죠. 만나뵙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만나뵙도록 하리이다. 화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망이 들어있죠.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재회에 대한 소망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만나고 싶다고요. 마지막 두 줄 중요해요. 낭이어 네모하겠습니다. 시적 청자죠. 불렀으니까 말을 건네는 어투예요. 죽지랑을 불렀어요. 그리는 마음이 가는 길. 이때 길은 하트. 다시 내가 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는 길. 너에게로 향해 가는 길인데 마지막 이 문장이 마지막 행이 해석이 정반대로 두 가지가 돼요. 선생님 두 가지 다 얘기해 줄 거예요. 다복 마을에 중요하지 않아? 마살이 마을인 건 알고 있죠. 15세기 옛날부터 다복이라고 하는 게 다북 쑥이 우거진 하나도 안 중요해.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인데 이거를 보통 다른 책에서 죽지랑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게 무덤이든 마을이든 여기는 지금 누가 있는 곳이냐면 죽지랑이 있는 곳이에요. 다북쑥 마을에 함께 잘 밤이 1번 있으리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있으리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봐. 함께 있을 거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언젠가는 나도 너가 있는 다북숙 마을에 가서 함께 잘 밤이 있으리 내려 읽으면 있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재회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재회 확신이란 말이야. 재회 확신. 그런데 과연 내가 너한테 가서 다북숙 마을에 같이 잘 밤이 있을 것인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안타까움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요즘 대세는 1번이 더 대세예요. 그래서 함께 잘 밤이 있을 거야 라고 재회를 확신하는 거죠. 만약에 수능에서 주어진다면 네모박스 안에 다북숙 마을은 지금 있는 죽지랑이 있는 곳이다.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 코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재회를 확신하는 다른 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순수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모죽지랑가예요. 얘랑 같이 뭐를 비교해서 반드시 봐야 되냐면 참깃파랑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책상 위에 선생님 프린트를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참깃파랑가 꺼내서 교재를 받으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참깃파랑가 가겠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거 뭐냐면 순수 서정시가 되는 거예요. 순수 서정시. 근데 참깃파랑가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얘가 몇 구치 한가냐면 선생님 봐. 19치 한가예요. 19치 한가야. 아까 죽지랑 모죽지랑가도 향가였었잖아요. 근데 19치 한가는 원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기억하지. 4 플러스 4 플러스 2로 해석이 되는데 얘는 3 플러스 5 플러스 2의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이 더 시험에 잘 나와요. 4 플러스 4 플러스 2 같은 경우에 19치 한가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체가 나오냐면 독백체가 나와요.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근데 3 플러스 5 플러스 2로 가면 무슨 체가 나오냐면 대화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얘가 더 시험에 잘 나오는 추세예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 대화체로 해석한 걸 가지고 왔고요. 얘가 독백체로 가도 내용은 똑같아요. 수능에 나오는 코드는 똑같으니까 3 플러스 5 플러스 2의 구조를 보면서
모족제랑 가랑 비교해서 같이 봐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목 가겠습니다. 기파랑 밑줄 그새 똑같잖아요. 모, 죽지랑 가, 찬, 기파랑 가, 찬양한다고, 사모한다고 순수 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특이하게 충담사라고 하는 스님이 지었어요. 스님이 지었지만 불교적인 색채관은 없고요. 순수 서정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능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세 줄 묶어볼게. 여기 슬래시 한 번만 해줄래? 여기까지가 한 줄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3, 그 다음에 이렇게 5, 여기까지가 5, 그 다음에 2, 이렇게 3단 구성이에요. 3, 5, 2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있는 여기는 적으세요. 화자가 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화자가 달에게 묻습니다. 달에게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달의 대답이에요. 달이 대답하고요. 달의 대답을 듣고 화자가 아 공감하면서 독백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독백이에요. 화자의 독백. 화자가 달에게 뭐라고 묻는지 볼게요. 이어적게 한 거 보이죠? 여러 저침에 나타난 달. 아마도 구름을 이렇게 열쳤더니 달이 보였어요. 화자가 달에게 묻습니다. 달, 너 어디 가? 흰 구름조차 떠가는 것 아니니? 라고 물었어요. 달, 너 어디 가니? 흰 구름조차서 떠나가는 것 아니니? 라고 물었더니 달이 대답합니다. 어디 가게요? 새파란 날이여의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날인물, 냇물 많이 들었잖아요. 냇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냇물에 왜 가게요? 이유가 중요해요. 기랑에 지시 있대잖아요. 지시 아까도 나왔잖아. 지시가 뭔데요? 모습이잖아요. 새파란 냇물에 뭐가 있대요? 기랑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또 어디 가나 보세요. 일로? 일로 인하여. 안 중요해요. 일로? 냇물의 제벽. 이번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제벽에가 뭐냐면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냇물의 조약돌에 낭이 지니신 마음의 끝을 존노하죠. 그랬어요. 여기에 뭐 있다고요? 낭이 지니신 마삼이,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냇물엔 뭐 있어요?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요. 조약돌에 뭐 있어요? 낭이 지니신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끝을 존노하죠. 줬다가 따르다잖아요. 따르고 싶다, 뭐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 본받고 싶다. 무슨 미의식이야? 빨리 말해. 순고미죠. 그쵸? 순고미. 그 다음 마지막 19창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낙구죠. 낙구의 첫 구절은 감탄사로 시작하고요. 가장 시상을 집약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아우 잣까지 또 한번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잣나무까지 높아서 잣나무의 이미지는 소나무, 대나무 이런 지조와 절개의 이미지예요. 지조, 절개. 잣나무까지 높아서 서리세모 시련을 모르실 화반 화랑의 우두머리여라고 예찬하는 거죠. 그래서 기파랑이 화랑의 우두머리였나 보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정확한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달 1번, 냇물 2번, 조약돌 3번, 잣나무까지 4번 끝. 각각의 의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달에다가 먼저 적어봐. 달은 광명, 환한 광명이에요. 좀 이따 이해시켜 줄게. 냇물,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대요. 냇물, 새파란 냇물이죠. 맑고 깨끗함의 이미지예요. 거기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기파랑이 맑고 깨끗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조약돌, 동글동글함이, 동글동글하죠. 단단하죠. 어떤 성품이에요? 원만하고 동글동글하니까 단단하죠? 강직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기파랑의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기파랑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잣나무, 지조와 절개고 시련을 모르실 화랑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파랑을 예찬하는 순수 서정시가 되는데 의문이 하나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선생님 달에게 물었다면서요. 그럼 달은 기파랑의 이미지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라고 궁금해해요. 근데 아니지 생각해봐. 실제로 달에게 묻고 달이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달을 보고 기파랑을 떠올린 거잖아요. 달 너 어디가? 너 기파랑한테 가는구나. 전부 다 내 생각이니까 달을 보고 기파랑을 떠올렸다는 것은 달 역시 기파랑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해갔죠? 그래서 광명부터 시작해서 맑고 깨끗함, 강직하고 원만함, 지조와 절개를 가진 기파랑을 예찬하는 시가 되죠. 모족제랑가랑 비교하면 인품을 예찬하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재회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확신은 모족제랑가에만 있고 여기에는 없다는 거고 거기는 8구치한가 여기는 19치한가여서 낙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모족제랑가랑 비교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죠? 갑니다. 석영별곡 가겠습니다. 야, 나 석영별곡을 3학년이면 해석이 완벽하게 될 줄 알았어. 아까 수업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두 명 쫓아와서 석영별곡 질문해서 야, 석영별곡이 아직까지 낯선 고3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랬어. 자, 뭐로 넘어왔어요? 이제 수특에서 수특의 세 번째 작품이 석영별곡이에요.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 고려가요 아주 간단하게 이론만 하고 넘어가자. 고려시대 누구 노래? 민중의 우리말 노래예요. 우리말 노래.
우리 말노래라는 것은 고려시대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말로 불려진 구비문학이었다는 거죠. 기록을 언제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기록은 조선시대 와서 궁중의 음악으로 쓰기 위해 기록하다 보니 궁중의 음악에 맞는 내용을 첨가한다거나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져서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바로 작품 들어갈게요. 선생님 보세요. 고려가요 몇 음보라고 얘기했어요? 3음보라고 선생님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3음보인가 보세요. 위 두어령청 두어령청 다른들이는 후렴구니까 해석할 필요 없고요. 아질가 같은 경우에 여음구예요. 해석하지 않고 음보수에도 집어넣지 않아요. 서경이 서경이 반복되죠. 버려요. 어떻게 3음보예요?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그래서 333조의 3음보가 되는 거죠. 서경별곡 3년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은 각각의 연에다가 적으세요. 1년의 화자는 누구냐면 1년의 화자는 여성이죠. 당연히 청자는 누구냐면 남성, 님이 되는 거예요. 2연의 화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될 수도 있게요?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청자는 여성이 부르면 남성, 남성이 부르면 여성 이렇게 되는 거죠. 3연에는 확실하게 누구밖에 안 되냐면 여성밖에 안 되는데 특이한 점은 청자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청자가 누구였어요? 다 기억하죠? 맞아요. 뱃사공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확실해요. 여성이라는 거 증거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간다. 서경이 서울이지만, 서경이 평양이에요. 서울이지만, 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좋다는 거예요. 플러스의 의미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거든, 서경을. 여기 서울이지만, 한 번 더. 닦곤대, 열심히 털을 닦은 소성경, 평양을 사랑하지만, 플러스의 의미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나 이거 다 버리고 너 따라갈 수 있어의 의미가 강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여의물은 세모하겠습니다. 여의다가 이별하다잖아요. 이별하느니, 내가 가진 소중한 거예요. 길삼배도 길삼과 배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서경이다, 서울이다, 사랑한다, 길삼배 나에게 전부 다 의미가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별하느니 이런 거 버리고 예로 인해서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길삼배 버리고 괴실한데 사랑해 준다면 나를 괴다가 사랑하다니까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화자의 성격 나오죠. 적극적인 여성이잖아요. 이런 거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사랑만 해준다면 다 버리고 너 따라갈래? 화자 여성, 그 다음에 청자는 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무슨 얘기 해주려고 했었지? 여기에서 선생님 봐. 3음보 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요렇게 3음보, 요렇게 3음보, 요렇게 3음보, 요렇게 3음보고 아 중요한 거 이 얘기해 주려고 그랬다. 서경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서경 조심해라. 서경과 대조되는 공간이 3년에 뭐가 나오지? 대동강이 나오죠. 서경은 님과 함께 있었던 공간이에요. 사랑의 공간이에요. 함께 있는데 네가 가려고 하니까 내가 서경을 버리고 가겠다는 거지. 서경 자체는 함께 있었던 공간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 3년의 대동강과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연 가겠습니다. 2연은 이제 문제가 있죠. 2연에서 중요한 성격 하나 나와야 되죠. 서경별곡의 2연이 몇 년 뭐하고 똑같아요? 적어놓을까요? 정석가, 그렇죠? 고려가요 정석가의 6년과 완전히 똑같아요. 정석가도 고려가요인데 수능에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완전 중요하죠. 정석가 내용 이런 거였어요. 구운밤 5대를 심어서 싹나면 이별할 거야. 기억나죠? 그 노래인데 거기 6년이 이거란 말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유행되는 구절이 여기저기 쓰일 수 있었겠죠. 처음부터 기록문학이었다면 이렇게 되면 표절이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이연 자체가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유, 그렇죠? 상징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문학성은 되게 높아요. 주제랑 해석만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되죠. 가볼게. 역시 3음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런 뜻이죠. 구슬은 사랑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바위에 떨어지는 건 이별을 비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3음보 조심해. 끈인들 그칠이 이까. 여음구는 음보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해석도 없어요. 나는 이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야.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서리법 끊어지지 않아. 영원한 사랑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여다가 살다 지내다이니까 믿음인들 그칠이 있까 여음구 세지 않아요. 해석하지 않아요. 믿음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1년에서 여자가 말했잖아요. 2년에서 계속 여자가 말해요. 3년에서 계속 여자가 말한다고 하면 서경배국 전체는 독백체가 되는 거고 1년에서 여자가 사랑해준다면 너 따라갈 거야. 남자가 걱정하지 마.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는 누가 얘기했다고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남성화자로 본다면 이시는 대화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 다음 3년 갑니다. 제일 중요한데 3년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고3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잠깐 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3년은 여자가 이번에 누구한테 말하나 볼게요. 해석해 볼까요? 대동강 넓은 줄 몰라 해서 대동강 세모하겠습니다. 이별의 공간이죠. 이별의 공간이 여기서 이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동강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뱃사공이. 뱃사공이 노를 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 님이 떠나려고 해요. 내가 붙잡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건너편에 뭐 있어야 돼요? 꽃 있어야 되죠. 꽃. 됐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대동강의 이별의 공간이에요. 아무리 붙잡아도 가려고 하니까 얘가 이번에는 얘한테 원망의 정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님한테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뱃사공에게 원망하는 건데 뱃사공 니네 와이프 완전 음란해. 대동강이 열라 넓은데 네가 왔다 오는 동안에 우리 님을 저쪽에 태워다 놓고 오는 동안에 니네 와이프 바람날지 몰라. 그러니까 배 띄우지 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가볼게.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니은다는 의문형이잖아요. 배내어 놓았느냐, 놓았느냐, 사공화 색칠, 시적 청자가 뱃사공이 분명합니다. 내 가시, 가시가 각시예요. 이때 너는 당연히 뱃사공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너네 와이프가 얼마나 음란한데, 너 그걸 몰라서 열배, 지나가는 배에 연준다, 또 니은다 보이죠? 의문형으로 해석해야 돼요. 지나가는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됐죠? 그런데 지나가는 배에 누구를 태웠을까요? 객체가 생략되어 있어요. 누구 태웠어요? 내 님을. 그렇죠? 내 님을 태웠느냐. 내 님을 태운 게 문제지. 사실은 사공이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내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고질. 고질 세모하겠습니다. 꽃을이잖아요. 대동강 건너편의 꽃은 다른 여자. 내 님에게 있어서는 유혹의 대상, 나에게 있어서는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대동강 건너편 꽃을 뱉으면 거꾸리이다. 꺾을 것입니다예요. 근데 꺾을 것입니다의 주체는 누구냐면 이 꽃을 꺾을 사람은 내 님이에요. 조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님이 건너편 꽃을 꺾을지도 몰라. 그래서 다른 여자 얘기했었고요. 뭐 정읍사에서 진대 기억할 수 있죠? 규원가에서 삼삼오오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왔던 말인가 뭐 이런 거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뒤에 가면 가사 같은 데 가서 노류장화라고 많이 나와요. 길가에 있는 버들과 꽃 이런 것도 전부 다 다른 여자를 의미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어떻게 사문부가 돼야 되냐면 여음급 빼는 거예요. 뱉어들면 거꾸리이다 이렇게 사문부가 돼야 된다. 꺾을 것입니다의 주체는 내 님이 되겠습니다. 됐죠? 서경발곡까지 어려운 거 없었어요. 서경발곡을 구비문학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이연이 똑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연이 너무나 독립적이어서 혹시 이거 그냥 구비문학이어서 여기저기 노래를 가져와서 붙인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시조로 넘어갑니다. 아, 시조는 그동안 본 적이 좀 있어서 수월하게 넘어갈 건데 수특의한 중반부에 가면 못 봤던 중요한 시조들이 등장해요. 근데 선생님이 3학년 심화할 때 2학년 때 미리 되게 중요해 하면서 좀 봤던 시들이 실려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수월하죠? 선생님 잘 따라와. 청산 동그라미 하세요. 녹수를 세모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산과 녹수는 자연이긴 하지만 자연 친화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자연의 특성, 즉 자연의 속성을 가지고 와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자연을 가지고 와서 그 특성을 가지고 온 다음에 교훈을 얘기하는 시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고 유수는 어찌하여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저 같아서 망고 상청하리라. 그때의 주제가 뭐였어? 그렇죠. 공부하자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산처럼 물처럼 우리도 변화없이 이황이 도산12곡에서 도산서원 지어놓고 우리도 공부하자잖아요. 자연의 속성을 가지고 해서 교훈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여기는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것일까? 요거를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청산은 뭐게요? 색칠, 내 뜻 색칠, 내 사랑이에요. 그럼 청산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상징이 뭔데요? 불변성이잖아요.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녹수는 뭔데? 흘러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흘러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너의 사랑이야. 사랑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네 사랑은 변해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조와 대구의 기법이 쓰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녹수가 흘러간 늘 내 님의 사랑 너의 사랑이 변한 늘 주제 나왔네요. 청산이야
변할 쏜가? 내 사랑이야 변하겠는가? 변하지 않아. 주제가 뭐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이 시의 주제가 되는 거죠. 내 사랑은 청산이야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서 이게 주제가 되고요. 마지막 종장을 살짝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데 화자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녹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가고 있어요. 녹수가 울면서 가고 있어? 일종의 감정이입이지. 얘가 뭘 울었겠어. 감정이입이긴 한데 울면서 갔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별의 상황은 맞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뭐냐면 너 울면서 가네? 너 왜 우는 거야? 혹시 나를 못 잊어서 울고 가는 거야? 라고 내가 소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확신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네가 울면서 흘러가는 거 나를 못 잊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는 나의 사랑, 변하는 님의 정을 녹수에, 변하지 않는 내 사랑을 청산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고,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의 푸르르며 같은 시와 비교해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해요. 고1 때 처음 20 배울 때 내가 트로트 같이 얘기해 줬었는데 기억 안 나요? 그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 노래 알죠? 그쵸? 남자는 배, 변한다고요. 여자는 항구.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잖아요.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대조대구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요 시조에서는 딱 한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오늘 자체 교재에서 되게 좋은 문제랑 묶어서 가지고 왔어요. 현대시랑 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따 문제 볼 건데 얘 색칠, 얘만 보시면 돼요. 단풍만. 간다. 흰 구름 푸른데 내가 안개잖아요. 흰 구름 푸른 안개 고울고울이 잠겨있는데 뭐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조도 보이고요. 추풍 가을인가 봐요. 추풍에 물든 단풍 얘가 키워드잖아요. 뭐보다 좋대요. 봄꽃보다 좋아라. 끝났어요. 도곤 알고 있죠? 비교 부사격 조사잖아요. 비교 부사격 조사 뭐뭐보다 이거고요. 청산별곡에서 뭐 나오냐면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그랬죠? 널라와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요거랑 똑같은 비교 부사격 조사죠. 어쨌든 내용 가서 단풍이 좋대요. 천공 조물주 신 조물주가 나를 위하여 산빛을 꾸며냈대요. 뭐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거예요? 단풍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건데 뭐랑 비교되죠? 산 봄빛 아니면 봄빛, 봄꽃, 봄꽃이랑 비교대조하고 있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 단풍이에요. 단풍 예찬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 됐지?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별표 해놓고 해석 주의 조심해라. 되게 중요하다 이 시. 오늘 뒤에 저 가서 맨 마지막에 배우는 연시조랑 연관져서 이따 같이 보게 될 건데 가볼게요. 일단 청산 색칠해 놓으세요. 웃지 말아라. 백운 색칠, 백운아 나를 조롱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화자가 느낌이 제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제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 사실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나 봐? 화자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백발세모하세요. 흰머리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홍진세모, 홍진에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홍진이 붉은 먼지, 속세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속세에 내가 즐거워서 다니더냐? 이 얘기예요. 그럼 잘 봐. 화자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화자는 지금 백발의 상태예요. 속세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게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백발에 홍진에 있는데 내가 즐거워서 다니더냐? 서리법? 나 즐겁지 않아. 속세에 있는 게 즐겁지 않아. 그럼 왜 있게 나와 있잖아요. 임금의 은혜가 지중하시니 갚아야 해요. 갚는다고요. 은혜를 갚고 가려 하노라. 임금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지금 속세에서 벼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하고 나면 어디 가고 싶은 걸까요? 여기 가고 싶은 거죠. 자연에 가고 싶은 거예요. 주제가 뭔지 알아요? 자연 속에 가서 살고 싶은 소망이에요. 자연 속에 가서 살고 싶은 소망인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못 가는 이유는 임금의 은혜가 깊어서 임금의 은혜가 중해서 갚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맨 위에 가보세요. 청산과 백운이 자연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연이 지금 나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은 이유는 내가 속세에서 벼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청산과 백운을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냐면 이미 자연 속에 은거하고 있는 선비들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이미 자연 속에 은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데 그러지 마. 나 갈긴 갈 거야. 요거 먼저 하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속세를 지향하는 시가 아니에요. 자연에 가고 싶은데 지금 잠깐 벼슬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끝. 됐지? 그 다음 간다. 얘는 몇 번 봤죠? 우리 고1 때 교재에서부터 갑니다. 청산 동그라미, 청풍 동그라미, 유수 동그라미, 명월 동그라미 전부 다 자연인데 앞에 있는 속성들을 밑줄 가보세요. 말이 없고요. 모양 없고요. 가격 없고요. 임자 없고요. 내다 묶으시면 자연인데
은근히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속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세는 가격도 있고요. 어떤 물건에 대한 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자도 있고요. 가격, 뭐 모양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해서 은근히 속세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자연이로다. 이 중에서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늙고 싶은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보이는 시가 되죠. 자연에 가고 싶다고요. 끝! 볼 거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얘 중요하다. 처음 보죠? 누구의 시계? 시인 누구라고 써 있어? 확인해봐. 윤선도예요. 자, 떠오르는 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윤선도가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31세에 유배 가서 지은 시예요. 기억하나 못하나 봐야지. 윤선도가 유배 가서 지은 연시조인데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별표 엄청 해준 시가 있는데 요거랑 같이 썼어요. 그 시랑 얘랑 같은 시기에 같은 유배지에서 쓴 거예요. 뭐였게요? 뭐라고? 견. 맞아요. 풀다 견, 시름회, 요 시름을 푸는 노래. 보면 기억할 거예요. 보충 프린트 준비해 왔어요. 얘랑 같이 보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같이 지어진 시기에 유배가서 같이 쓴 시예요. 같은 유배지에서. 그래서 요거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요거 보기 전에 조금 이야기할게요. 윤선도가 모함에 의해서 유배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배 왔는데 자기를 모함한 사람이 임금님 제가 모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윤선도가 듣고 기뻐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조금 상황을 보시고 그 내용이 수특에 적혀 있어요. 보기에. 그럼 가볼게. 구준비가 세모예요. 우와 구준비가 개는 거야? 흐리던 구름이 걷히는 거야? 기분 알겠죠? 약간 기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준비가 있고 흐리던 구름이 있는 건 유배 오는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와 구준비 개는 거야? 흐리던 구름이 걷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암내의 깊은 소, 소가 연못이잖아요. 암내의 깊은 연못이 맑았다 하는구나. 맑아지나 봐. 뭔가 좋아지나 봐. 진실로 맑아지면, 맑고 맑아지면, 진실로 맑아지면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해요. 갓근이에요. 갓근. 갓근을 씻어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라. 얘들아 갓근을 씻으면 뭐 할까요? 갓근을 씻고 갓을 써야죠. 갓 쓰면 어디 갈까요? 여술하러 가야죠. 일하러 가야죠. 뭐 하는 거예요? 은근히 기대감. 다시 복귀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정말로 맑아진 거야? 갓근을 씻어 오리라. 갓근 씻으면 갓 쓰고 다시 나아가야죠. 유배지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화자의 마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심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따가 견해오랑 같이 볼게요. 됐죠?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시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주제의식이에요.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는 시예요. 이런 시 본 적 있어요? 물질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시예요. 그동안은 물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물질이 필요한 시니까 가볍게 볼게요. 문학성은 없어요. 소재한 6개만 찾으시면 끝나요. 불 아니 때일지라도 불 때지 않더라도 저절로 익는 술. 끝났어요. 그쵸? 저절로 익는 속과 여물죽 아니 먹어도 크고 살쪄서 잘 걷는 말과 길쌈 잘하는 여자하고 아마 남자가 쓴 것 같죠. 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술 생기는 주전자와 양 소고기예요. 저절로 낳는 검은 암소. 뭐 해석이 뭐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열거해서 평생의 이 다섯 가지면 예를 들면 윤선도의 오우가 같은 경우에는 자연 다섯 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질적인 거 다섯 개야. 평생의 이 다섯 가지면 부러울 줄이 있으랴 서리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질적인 거. 그렇죠? 평안하고 풍족한 삶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섯 개 묶는 거야. 하나 둘 뭐와 뭐 이렇게 이해가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뭔지 알겠죠? 얘가 다섯 개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다섯 개든 여섯 개든 열거를 통해서 풍족한 삶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자연 친화적이었던 물질적인 거 필요하지 않아 라는 뉘앙스와 반대의 뉘앙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들어가기 전에 요거 보고 가야 되죠. EBS에 없어요. 아까 윤선도가 유배 갔을 때 기쁨을 살짝 간접적으로 노래했던 그거와 연관지어서 견해오를 보고 가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견해오는 아까 똑같아. 윤선도가 어디 가서 지었다고? 유배 가서 지었다는 거죠. 일단 선생님이 자체 교재에 만든 문제 보면 감동할 거예요. 3일 만에 이렇게 준비해 오다니. 보이지 그치?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선생님이. 지금 거기 문제 가면 와 이런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아 정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네. 그리고 연관된 현대시 문제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고 수특의 문제는 비웃으면서 가볍게 살짝 뭐 이렇게 풀어보는 거 진짜 간다.
자, 첫 번째 일수에 가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윤선도의 인품, 성격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슬프다고 하거나 즐겁다고 하거나 남들이 나를 옳다고 하거나 그러다고 하거나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내 몸에 할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 할 뿐이고 그 밖에 나머지 일은 관심이 있으랴? 걱정할 줄이 있으랴? 서리법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할 거야. 이런 신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작년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얘랑 어떤 시를 주고 두 화자가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얘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다음번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런 일은 다신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어서 틀렸어요. 그쵸? 뭔지 알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연관에서 보시면 나의 일이 망령된 줄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이 얘기는 알아요. 왜? 나도 유배가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나 뭔가 잘못된 거 알아. 하지만 내 마음 어리석은 것도 임금 위한 탓이라는 거잖아요. 충성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충. 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임금 위한 거야. 그 다음 여기 뭐 유배문학이라는 걸 단번에 보여주는 구절이잖아요. 아무개가 아무리 일러도 임금이시여 뭘 생각해봐야 돼? 나의 결백을, 나의 결백을 헤아려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기 말하는 아무개는 뭐랑 같이 떠올리면 되게 좋을까요? 정서의 정과정. 그쵸, 그쵸?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벽이시더니 니러시이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벽이시더니가 우기시던 사람이잖아요. 나를 나쁜 놈이라고 모함하던 사람이 아메가 되는 거고 간신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아무리 이르는 게 나를 뭐하는 거예요? 모함하더라도 이미시여 나의 결백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아무개가 생각이 살짝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뻐했던 시가 아까 수축에 실려있는 시가 되는 거죠. 이해겠죠? 얘가 더 먼저 쓰여진 거야. 추성 진호르 밖에 울면서 흘러가는 저 시내 색칠 시냇물이 운대요. 감정이입이잖아요. 내가 울고 싶은 거예요. 왜 울고 싶은지 이유만 찾으면 되잖아요. 너 무엇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는다. 니은다는 의문형이죠. 너 왜 흘러? 나와 있네요. 임금 향한 내 뜻 색칠 연군이에요. 임금이 그리워서 운다는 거죠. 시냇물 감정이입 우는 이유는 연군. 이거를 조차해서 그칠 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감정이입이 나와요. 그 다음 수에 매세모하겠습니다. 길고 길고 물세모 멀고 멀고 산과 물은 누구와 나를 가로막냐면 어버이 색칠하겠습니다. 어버이 그린 뜻 주제 나왔네요. 이번엔 임금 아니야. 효야 효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야. 많고 많고 부모님과 나 사이를 산과 유배가는 그 수많은 물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산과 물은 장애물이에요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외기러기 색칠. 외기러기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감정이입이죠. 이번에는 뭐예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우는 거야. 아까 시냇물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번에 기러기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는 건데 시험 볼 때 그 내용 체크까지 물어보니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뉘앙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얼핏 보면 어버이도 나오고 임금도 나오는데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라고 쌤이 얘기했었어요. 어버이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임금 향한 뜻 이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하늘이 만들었다. 임금을 잊으면 그것도 불효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충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효는 기본이고 충까지 강조해서 유배가서 윤선도가 쓴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시조랑 같은 시기에 쓰여진 거죠.